안녕하세요. 우리 48일 공부 오늘 15일째입니다. 오늘 하실 공부는 몸 공부입니다. 몸 공부.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느낌이 생각으로 되는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되는 게 아니다.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되지 않는 느낌은 그냥 그것이 나한테 복이 들어올 느낌인지, 사고가 날 느낌인지, 화가 날 느낌인지, 운이 들어오는 느낌인지 흘러가 버린다. 근데 인식되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 관개 수로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인식된 것으로 원하는 것이 들어온다. 원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올 때는 막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미 많은 업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자기가 지난 생에 저질러 놨던 또 금생에 거질러 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사건에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느낌보다 번뇌나 다른 생각에 휩쓸려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 생각을 내려놓아라, 방아쇠해라, 뭐라는 말이 있지만 생각과 인식 이전에 느낌으로 가는 것을 먼저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으로 가는 공부, 생각과 인식 이전에 느낌으로 가는 공부. 자, 지금 업을 넘어서 비실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복이 없던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운이 약하던 사람이 강한 운을 갖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하는 거를 하려면 자기 업을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00년도에 이스라엘의 병원의 의사가 3,374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몇몇 사람들은 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랍비를 부르건 뭐 목사님을 부르건 안 그러면 일반인들을 불러서 그 무작위로 그 반은 기도를 해줬어요. 3일간. 나머지 반은 그냥 뒀어요. 2000년도에. 그랬는데, 그렇게 3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양쪽 집단 사이에 기도를 해준 사람 집단은 열이 빨리 내렸고, 병이 빨리 낫고, 퇴원도 빨리 했어요. 기도해준 사람들의 평균 입원 일수와 기도 안 해준 사람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문제는 그 3,374명의 이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보고 한 거예요. 우리도 뭐 무슨 생 누구누구 누구 무슨 생 누구누구 이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이름만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아팠던 사람들이냐? 패혈증 환자였는데 전부 뭐 이스라엘 앞바다에 나오는 무슨 조개를 잘못 먹고 패혈증이 집단적으로 걸린 3,374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90년도부터 1996년도 사이에 6년간 이스라엘의 병원에 입원했던 패혈증 환자였어요. 과거의 환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미래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과거의 사람들 중에 미래에 자기가 기도를 받을 사람은 병이 빨리 낫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열이 먼저 내리고 입원 날짜도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기도는 2000년도에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열애장의 특성이고 자가보장의 특성이고 지금 원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약속된 것도 아니야.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 공개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러한 얘기는 지금 제가 이스라엘 병원 얘기로 했지만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와요.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그 아버지가 블랙홀로 들어가서 블랙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5차원 보여드린 것처럼 테설렉트라는 책장으로 된 도서관이 있잖아요. 하도 낙서 어제 거에 나왔잖아요.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2060년도에 딸도 만나고 2048년도에 딸도 만나고 2030년도에 딸도 만나잖아요. 어떻게? 시계로. 사실은 없는 시계로. 그 아빠가 갑자기 그 무슨 능력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타스라는 기계, 인공지능 기계가 양자물리학의 언어를 몰수부호로 우리 주역의 그 몰수부호로 바꿔서 점과 선으로 딸의 시계를 움직여서 2030년도의 딸한테 가지 말고 머물러라고 메시지를 정한 거죠.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단지 모르고 보면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폐혈증 환자에 대한 것도 듣지 못했으면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느낌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파동을 입자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입자로 돼 있잖아요. 지금 몸이 아프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좀 더 뭐 나도 정말 뭐 자가용 비행기 한번 하나 갖고 싶다? 여러 가지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소원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원 갖는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으면은 아프리카에 뭘 하겠다라는 소원이 있지만 저희 집 아들과 딸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저만 있어요. 형제들이 있느냐? 형제들도 없어요. 저만 그래요. 또 우리 회원님들 중에 회원님들은 그런 분을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지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이런 거를 자 그러면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러한 느낌들은 다 있는데 느낌을 강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본각의 이익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실 제품을 지금 어제 본강 리폼 끝나고 입실 제품을 들어가서 이입과 행입을 설명을 했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강산매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말로는 이입과 행입을 설명했어요.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고 하나는 행동으로 들어가고 이치로 들어가는 것은 해탈향이며 행동으로 들어가서는 해탈직연향이다. 그 실습을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의 바다로, 그 근원의 바다로, 그 북두칠성과 그 북극성의 그 쌀바해의 바다로, 그 북극성의 바다로 천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느낌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먼저 제가 이제 이런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좌석을 방석에 놓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게 능엄경 방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능엄경의 관세음보살 이군 원통법이 아니고 그 25가지 수행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편안하게 입고 나왔어요.
이 방송은 여러 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의자나 이런 거 준비 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시면 기운 내리기를 하셔도 좋고, 핸드폰도 멀리 치우시고, 좀 주변과 좀 격리된 어떤 선방, 자기 방에 주변에 방도 좀 치우시고, 책상도 좀 치우시고. 저는 이제 선언해서 요즘 제가 이거를 간혹 하는데, 다 치우시고 편안하게 한 30분 정도 할 거, 20분? 예, 20분 정도 할 거니까 편안하게 힘 빼고 하십시오. 느낌으로. 지금 생각의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로, 인식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 이 느낌의 세계를 포착해야지 느낌 이전에 하늘 우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살바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게 이입이고 행입인데 그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눈을 감으시고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정에 들어가시는 거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입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더라도 눈 감고 하시면 됩니다. 오래 뭐 1시간 하면 막 주무시겠지만 뭐 20분에서 30분, 지금 15분이니까 40분까지 25분 하겠습니다. 종소리에 귀를 집중해 보세요. 종소리에 귀를 집중하시면서 지금까지 인식하지 않고 계셨던 나에게 귀가 두개 있구나. 그러면서 나의 귀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기의 귀의 크기, 귀의 크기에 인식을 해보세요. 귀를 느껴보세요. 귀를 그냥 느껴보세요. 귓볼도 한번 느껴보세요. 귓볼의 두께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 이전에, 인식 이전에 느낌의 세계로 갑니다. 느낌을 회복하는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귀의 느낌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귀를 느껴보세요. 그냥 관세음보살의 익은 원통이고 귓볼이 두껍고 얇고 그런 생각 다 놓고 그냥 귀를 느껴보세요. 내게 귀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귀를 인식하지 못했구나. 이제 인식 이전에 귀를 느껴보는구나. 아프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귀를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제 귀를 다 느껴보셨으니 그 다음에는 눈으로 갑니다. 눈으로 보고 세수도 할 때도 보고 거울 앞에서도 보고 했지만 눈 자체를 느끼지는 않으셨죠.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그냥 눈을 느껴보세요. 그냥 눈을 느껴보세요. 눈 안에 눈동자는 생각보다 크죠. 그 안에 큰 눈동자까지, 동그란 눈동자까지 전부 느껴보세요. 거울 속에 보이는 눈 말고 그 안에 깊고 깊은 눈을 다 느껴 보세요. 뭐 눈한테 고맙다 할 필요도 없고 미안하다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 이전에 그런 감정 이전에 아 내가 눈이 있었구나. 간혹 눈물도 닦고 안과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안경도 맞추고 싶었지만 했던 그렇게 그냥 잠깐 잠깐 느껴지던 그 눈을 느껴보세요. 눈을 느껴보세요. 눈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눈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까 귀를 느낀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내가 눈을 인식하고 귀를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걸 넘어 인식으로만 갑니다. 눈의 전반적인 크기, 부피, 밀도를 다 느껴보세요. 눈꺼풀 속에 숨어있는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코로 갑니다. 코를 한번 느껴보세요. 코를 한번 느껴보세요. 코의 높이, 코의 크기, 코의 두께, 코의 형태, 그리고 코의 피부, 코 안, 여러 가지 코의 부피, 살갗의 피부의 느낌, 점액이 있는 안에 코에 그렇게 코에 집중해 보세요. 코를 느끼시는 겁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코를 사용하셨으면서도 코를 느끼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코의 크기, 코의 높이, 코의 두께, 코의 생김새 다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 입으로 갑니다. 입술로 갑니다. 자기의 입술을 한번 느껴보세요. 윗입술,
다른 입술, 입술의 두께, 입술의 크기, 입술의 형태. 말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렇게 많이 바삐 움직여주고 여자분들 같으면 루즈를 바른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나의 입술이지만 느끼는 건 느껴보시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입술의 두께, 입술의 크기, 그 입술과 잇몸의 연결, 어쩌면 입술과 잇몸에서 혈관에 뛰고 있는 것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느낌을 입술에서 잇몸에서 혀로 가져가 보십시오. 느낌을 혀로 가져가실 때와 느낌이 잇몸에 있을 때와는 사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 느낌을 잇몸에만 가져가 보십시오. 잇몸을 느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의식을 잇몸에 두십시오. 그러면 느낄 수밖에 없는 기운이 모입니다. 요즘은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치과도 많이 가지만 사실은 잇몸이 튼튼하면 그럴 염려가 없죠. 축대가 튼튼한데 어떻게 담장이 부실해지겠습니까? 잇몸을 느껴 보십시오. 어금니 쪽에, 앞니 쪽에, 위에 쭉 입 벌리면 보이는 그 잇몸, 그리고 아래 입술 쪽으로 또 있는 또 잇몸, 아랫입술 안쪽으로 있는 잇몸, 윗입술 안쪽으로 있는 잇몸, 그렇게 네 군데의 잇몸이 자기의 이빨의 축대입니다. 그렇게 잇몸을 느끼신 다음에는 이제 혀로 갑니다. 혀를 느낀다라는 것은 혀를 자기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혀를 인식하게 되면 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딴 생각하느라고 혀를 주시를 안 했고 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도 혀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혀를 길게 낸 적도 있고 혀를 얇게 편 적도 있고 양치 치면서 혓바닥을 또 양치를 한 적도 있고 혀의 두께, 혀의 모습, 혀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네, 혀를 느껴 보신 다음에 이제 이마로 기운을 옮기십시오. 이마로 기운을 옮기십시오. 이마를 인식하게 되면 이마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마의 높이, 이마의 넓이. 참으로 이마는 신령스러운 곳이기도 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은 이마를 통해서 세상을 포착하기도 하죠. 굉장히 이 전두엽 두뇌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촉이 굉장히 좋은 구역입니다. 이마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왼쪽에서도 이 말을 느껴보시고, 오른쪽에서도 느껴보시고, 정면에서도 느껴보시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드름이 나기 전에는 이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고 있으셨지만 이마에 대해서 느끼십시오. 네, 이제는 이마를 넘어 전체 머리, 마치 우리가 샤워할 때 머리를 뒤로 쓸어 내리는 것처럼 머리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머리 전체를 느껴보시면서 동시에 머리 뒤쪽에서부터 귀 밑에 볼을 이렇게 마치 우리가 화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이, 축구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이, 마치 귀한 것을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두 손으로 마치 수박통을 들듯이, 메론톤을 들듯이 그렇게 머리를 느껴보십시오. 잘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머리를 느껴보십시오. 고맙다, 그럴 것도 없고, 미안하다, 그럴 것도 없고, 그냥 머리를 느껴보십시오. 얼굴 전체를 느껴보십시오. 이제 목, 얼굴에 느낌을 주었던 것을 목을 느껴보십시오. 목의 길이도 좋고, 목의 주름살도 좋고, 목의 두께도 좋고, 남자들 같으면 와이셔츠 넥타이도 하고, 조끼 단추도 채우고, 목도리도 두르고, 스카프도 두르고 했던 그 목을 느껴보십시오. 목 사이즈, 목의 길이, 목둘레 한번 느껴보십시오. 감기를 걸리기도 하고, 목감기를 걸리기도 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했을 때, 그럴 때만 느끼던 우리의 목을 지금 한번, 아, 내게도 목이 있었구나. 그래, 목이 있었지. 라고 목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참그 너무나도 중요한 목뼈도 같이 느껴보십시오. 목뼈는 다섯 개의 뼈로 되어 있죠. 다섯 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 목뼈는 우리의 척추뼈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등 뒤에 척추뼈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소위 동맥이라는 혈자리가 흐르는 척추를, 그러면서 지금 의자도 한번 다시 한번 몸도 바로 세워 보시고, 오랫동안 자기를 지탱해주고, 나이가 들으면 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 척추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시절 인연 시절 마디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쭉 해서 꼬리뼈까지 느껴보십시오. 그래, 척추가 있었지. 아프기 전에는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도 안 했지만 이제는 느껴보시는 겁니다. 척추를 느끼시려면 척추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꼬리뼈까지 참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는 척추뼈에서 옆으로 뻗어져 나간 자기 자신의 가슴뼈, 갈비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추에서 뻗어나와서 뒤쪽에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을 두르는 뼈. 그리고 앞으로 또 흉추로 둥그렇게 해서 가슴뼈로 그 안에 척추뼈 사이에 그렇게 많고 많은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는 너무나 고맙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그 가슴뼈, 척추뼈, 흉골, 그 척추에 매달려 있는 그 가슴뼈와 흉골뼈를 느껴보십시오. 자연히 가슴은 좀 펴질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면 작용이 달라집니다. 여지껏 귀도 하셨고 눈도 하셨고 코도 하셨고 입도 하셨고 잇몸도 하셨고 혀도 하셨고 이마도 하셨고 머리도 하셨고 머리에서 볼까지 하셨고 목도 하셨고 척추에 왔고 척추에서 흉추와 가슴뼈를 하면서 느끼시게 되는 것은 느끼기 위해서 인식을 하면 뭔가 작용이 달라지심을 느낄 수 모르고 하셨어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척추뼈와 가슴뼈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간. 간과 간 밑에 있는 담입니다. 간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혹은 병원에서 얼핏 봤던 그냥 간의 형태, 테레비에서 우르사 같은 약 선전을 할 때 보여줬던 간의 형태,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담.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실은 간을 느낀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감고 있는 눈이 밝아지심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과 눈은 같은 목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을 느끼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심장으로 심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은 뭐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뭐 심장은 사진으로도 많이 봤고 뭐 아무튼 심장에 동맥과 정맥이 있고 이런 것은 다 학교 다니면서 보기도 했고 텔레비에서 심장약 광고에서 보기도 했고 하면서 나에게도 심장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장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을 느낀다고 느껴있는데 이상하게 혓바닥에 침이 고이는 것을 아실 수 또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혀는 심장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림이 소화가 잘 돼서 몸 안에 가스가 배출되라는 욕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심장은 소장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생각하시게 되면 심장을 느끼시면 몸이 순간적이나마 바카스 먹은 것처럼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제 위장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장 그리고 비장. 뭐 참 위에 대해서 소화제도 많이 드시고 뭐 주변에 위암 수술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위장약도 많이 드시고 그 위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장을 느끼신다라는 것은 내게도 위장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장을 느끼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잇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은 혹은 잇몸이 부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잇몸과 위장은 같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으면 잘 먹으면 잇몸도 튼튼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빨이 좋은 것은 잇몸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위를 느껴보셨으면은 가슴 양쪽에 있는 폐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숨을 쉬게 하고 폐를 느껴보시게 되면 폐에 대해서 의식을 아 내가 폐가 있었지 라고 가슴을 인식하시게 되시는 거죠. 참 그렇게 양쪽 폐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쪽 귀가 뻥 뚫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폐의 부속기관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폐를 생각을 했는데 양쪽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십니다. 이걸 오랜 상태로 계속 하시게 되면 방구가 나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대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폐를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폐를 얘기하면서 귀를 얘기했는데 원래는 코죠. 폐를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폐를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폐를 느끼게 되면 귀가 뻥 뚫리는데 귀가 뻥 뚫리기 이전에 사실은 코가 먼저 뚫립니다. 코와 폐와 대장은 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폐가 활성화가 되니 당연히 귀가 뻥 뚫리는 것을 금생수라고 하는데 금은 수를 생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수의 기관인 신장 방광 신장으로 신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10대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하도 신장 사진을 많이 찍어서 신장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을 느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신장의 형태는 귀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자기가 신장을 생각하게 되면 귀가 열리는 것도 느끼지만 신장에 대한 생각을 한 3분, 5분 정도 하게 되면 눈이 굉장히 맑아짐을 느낍니다. 수생목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오장육부를 다 느껴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깨부터 팔까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깨부터 팔까지 어깨도 있었고 팔도 있었고 다 느꼈는데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는데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다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오른손도 그렇게 다 어깨부터 느껴보시고 왼손도 그렇게 어깨부터 다 느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수태음, 수태양 뭐 이런 것들이 경락이 흘러가는 거죠. 수태양. 자, 그렇게 어깨서부터 팔,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다 느껴보셨으면 이제 척추 밑에 지금 의자 위에 얹혀져 있는 엉덩이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엉덩이를 인식하시는 겁니다. 엉덩이를 인식하시는 것이고 지금 엉덩이
골반뼈, 고관절 다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엉덩이가 있었지. 엉덩이를 느껴보시고, 그 엉덩뼈에서 허벅지뼈에서 양쪽 무릎에서 양쪽 발목, 양쪽 발목에서 양쪽 발등과 발바닥, 그리고 다섯 개의 발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렇게 발가락을 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올라오셔서 발가락에서부터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생식기가 있는 백회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회는 양쪽 허벅지 딱 가운데 있고, 여성분들은 몸 안에 있지만 남성도 뭐그 안에 있죠. 네, 거기가 회음이죠. 그 회음이라는 것이 모든 음들이 만난다잖아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나는 곳이다.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도, 폭을 부르는 것도, 화를 부르는 것도, 돈을 부르는 것도, 건강을 부르는 것도, 소원을 부르는 것도 거기에 다 모이는 거죠. 이게 척추를 타고 올라와서 머리 제일 끝 정수리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쪽 귀를 머리로 이었을 때, 그리고 코에서 양쪽 목을 또 이었을 때 만나는 그 십자 지점, 거기가 백회입니다. 100가지가 다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에서, 달에서, 목화 토금주에서, 북극성에서, 북극칠성에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내려왔을 때 거기서 쫙 빨려 들어와서 그게 회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백회에서 들어와서 회음에서 모여서 다시 백회에서 배꼽까지 올라와서 배꼽에서 양쪽으로 혁대처럼 돕니다. 이거를 동맥 뒤로 척추로 올라오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 배꼽으로 올라오는 것을 인맥이라고 하고, 배꼽에서 척추 뒤로 도는 것을 대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맥은 그렇게 동맥, 인맥, 대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여기까지가 한 차례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해보시면서 생각 이전의 느낌 자리로 가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몸을 느껴서 하는 것은 단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열애장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열애장 인식을 하는데 추상적인데, 지금 우리가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맥, 동맥, 대맥까지 왔던 것을 느끼시는 것을 일주일 일단 하십시오. 일주일 일단 하시는 것이 열애장, 자가부장, 법보장, 공덕장의 보배 창고를 열수 있는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느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